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은 세력들도 지금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FD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알수 없다. 아무도. 자, 왜이 세력도 긴장을 하는지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딱 된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HBM 반도체 스토리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 반도체가 15배 올랐지만 계속 더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가가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가다가 또 이제 끝났나 보다 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끝났다 올라갔다 끝났다 하다가 이제 15배 간 거죠. 에코프로는 또쭉 가다가 크게 한번 또 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한 3배 단숨에 올려버리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이 환경이 갑자기 급변해버렸죠, 여기는. 자, 지금 이 신약 개발 쪽은 진입 장벽이 무려 1만 분의 1입니다. 이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함재 만 분의 1이죠, 만 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이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는 이 회사는 한번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어떤 회사든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이거 돈이 되는구나 하고 그럼 나도 이렇게 뭐 마음만 먹고 나돈 많아. 어? 나 삼성이야. 나 LG야. 어? 나 SK야. 그러면서 나돈 많으니까 막돈 쏟아부어가지고, 야, 이거 뭐 성공하니까 엄청나게 시총도 올라가고 돈을 막 쓸어 담는구나. 머크 보니까, 야, 저거 하나, 키트로다 개발 하나 해가지고 처음에 뭐 매출 몇백원 나오더니 매출이 뭐 연매출이 30조가 나온다고? 그럼 나도 해야지. 나돈 많은데. 이렇게 한다고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약 개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이 글로벌에 어마어마한 글로벌 빅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뭐 넘쳐나는 글로벌 빅팜들이 정말 많죠. 시가총액이 200조, 300조, 400조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신약 개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천억, 이천억 투자하다가 날리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런 시행착오도 없이 무슨 신약을 개발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제 신약 개발 성공을 맛을 보고, 이거 하나 잘만 걸리면, 투자 뭐 이렇게 계속 까먹다가도 하나 제대로 터지게 되면은, 앞으로 밥줄이 되는구나. 1년에 뭐 30조씩 벌어지죠. 제일 잘하는 거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 자, 그러나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걸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은 계속 이 많이 들어오죠. 연구개발 비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원가가 얼마 안 됩니다. 원가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신약개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신약개발 쪽은 이 반도체 시장보다 시장이 훨씬 큽니다. 지금 이게. 훨씬 큰 시장이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시장이 이 바이오, 반도체 쪽이,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인데,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신약 그까짓 거뭐 하나 알약 그거, 리보세라님 알약 그거, 뭐 가나무 승인됐다 그래서, 에이, 뭐 그래, 별볼일 있어.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보세, 저런 뭐 듀포접 회사가 성공을 했다고? 맨날 실패하고, 뭐 신라젠 뭐 이래 해가지고 된다더니, 날아가버리고, 뭐, 한미약품도 뭐 된다고 열심히 뭐 기술출 하더니, 기술 반환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또 헬릭스미스가 뭐 이래 도전한다 그러더니, 날아가버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계속. 우리나라도. 바이오 신약 개발 부분을 우리나라 지금 꼬라지 보니까, 뭐, 한다 그래놓고 맨날 그냥 사기나 치고 말이야. 주 까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이나 뭐 치다가 급하게 올라가다가 실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박살나고. 이게 반복이 계속 된다 그래서, 저건 뭐 전부 다, 그냥 뭐, 가짜구나.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바이오 쪽을 등한시할 수가 절대 없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시장인데 여기를 갖다가 계속 안 되니까 우리는 뭐 바이오 쪽은 안 되나 보다. 다른 거다 잘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이오 쪽. 도태돼 버리면 큰일 난다. 너무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 시장. 그냥 지금 이게 보통은 이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가는 수순인데, 이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중국이 엄청난 자금을 뭐, 쏟아부었죠. 그래서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인식이 에이, 중국에서 뭐 하는데 어쩌고 이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오 쪽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미국도 지금 위협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이런저런 이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관세 높이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좀 잘하는 중국이 잘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막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건데 무역의 그런 법이 있죠. 그런 부분을 자꾸 어기고 이제 막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안 됩니다. 지금 한참 밀려 있다. 한참 밀려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항서제기, 항암제 지금 또 만들어놨죠. 준시바이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그나마 우리나라의 위상을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CMO, CDMO 상당히 크게 끌어올려놨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또 머크 이런 부분하고 이제 독성계약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크게 좀 올려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유한양행 기술 수출한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오리지널로 끝까지 해서 개발을 지금까지 해온 거는 HF 유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FDA 허가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바이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세력도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죠,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신라젠, 그리고 뭐 완전히 될 것처럼 하더니, 삼성에서 무너졌죠. 삼성 데이터에서. 대부분 다, 거의 다가 데이터에서 무너졌습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문턱까지 간건또 매지온이 좀 갔다가, 이렇게 좀잘안 됐죠. 잘안 되고 했는데,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가지고 하나, 제대로 된거 하나 나왔죠. 근데 뇌전증이다, 뇌전증. 항암제는 훨씬 더 시장도 크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항암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항암제 부분에서 신약 개발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성공을 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HIV도 마찬가지입니다. HIV도 지금 2019년도에 위안 부분 가지고 된다 된다 완전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잘안 됐죠. 결과적으로 잘안된 겁니다. 그러고 이 나노코박스 부분도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잘안 됐죠. 안된 겁니다. 안된 거다. 그런 상황을 몇번 계속 겪었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다른 바이오 쪽도 뭐 이런 항암제 같은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에이 뭐 어떻게 만들어? 전 세계 지금 글로벌 빅팜들도 저 항암제 만들어 눈이 시뻘개 가지고 전부 다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에이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결과물을 낸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 이요 세력들도 그리고 외인도 기관도 전부 다 완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될것 같긴 해. 분명히 될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력의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력이 계속 세력이 붙어 있죠. 다른 지금 이 계열사들도 빠져나간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거래 줄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눌러놓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이노베이션도 보면은 이 세력이 빠져난 흔적이 여기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확 밀어올려서 직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렸죠. 그리고 지금 내려올 때 보면은 거래가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쭉쭉 눌러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올라갈 때 거래 팍팍 터지고 매집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매집 차트의 이 분석으로 보면 매집입니다. 매집해놓고 지금 쭉 내려왔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HIB도 매집해놓고 안 나가고 있죠. 계속 기관도 보면은 지금 계속 매수입니다. 계속 매수. 최근에 좀 매도한다 그래봤자 5,000주 매도하고, 3,000주, 19,000주, 26,000주. 이런 식으로 매도, 이건 매도한다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매수방이죠.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라이선스를 직접 보고 싶다. FD 화가 나는 걸 진짜로 보고 싶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보면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최근에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왜이 세력들도 긴가민가 긴장할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FDA만이 알수 있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시장 참여자들 중에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허가 날 가능성 99%인데 계열사들 왜 저래 주가가 많이 내렸어? 세력마음이라고 했죠. 세력마음.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크게 밀어내렸다가 이제 허가 나면은 그때 거래 빵빵 터트려가지고 밀어올려 버린다 그러면 이거 뭐 이까짓 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천천히 막 갔다가 흔들었다가 막 이렇게 또 가겠죠. 그렇게 또갈수 있겠지만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여기 봤죠, 여기. 하다가 이거 뭐 좋은 호재가 나와버리면 쫙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쫙쫙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런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래가 이게 확 죽어 있죠. 지금 이 거래가 쫙쫙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의 그냥 폭풍 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지금 허가가 날 때까지 이 정도 위치에서 계속 파동을 태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허가 나기 전에 많이 흔들어 대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내리고 하니까 겁이 나죠. 이 허가 안 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할 거고, 허가 나도 별 볼일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근데 FDA 허가라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뭐 호재,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스토리로 보자면 에코프로를 넘어섭니다. 이거는 진입장벽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고 보통 한 15년 이상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야말로 모든 걸다 바쳐가지고 했을 때 그것도 운이 정말로 좋을 때 그럴 때 성공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만분의 1의 확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리보세라는 입이 허가가 나면 만분의 1을 뚫는 거죠. 그럼 허가 나서 뚫었다 그러면 이게 가남 하나 뚫고 이제 또 새로 만들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유방암 또 하면은 또 만분의 1을 또 뚫었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뚫는 게 만분의 1에서 확 줄어드는 거다. 검증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신약을 개발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만분의 1이지. 한번 진입을 했다. 그러면 범용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뻗어나간다. 이 스토리가 에코프로의 스토리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뒤처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쪽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고 이제 확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매출이 키트루다처럼 첫 해에는 뭐 몇백억, 두 번째는 몇천억,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뭐조 단위, 네 번째는 한 자릿수, 다섯 번째는 한 자릿수, 여섯 번째는 두 자릿수, 일곱 번째는 두 자릿수. 이렇게 해가지고 30조 정도 갈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하나 개발하면 30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소리가 간암, 그다음에 뭐 유방암, 위암, 폐암, 뭐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간암 병용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스토리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 강력한 스토리를 가지고 주가가 계속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매출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스토리 자체가 아주 강력하죠. 아주 강력한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